단동팔경 네 번째 경포대 간 거야. 경포대하고 동해 아름다움. 사양은 석양이야. 진원해 석양. 현산, 양양 북쪽의 산이야. 산의 철뚝을 분이 봐라. 자, 철쭉이야, 철쭉. 자, 잇따라 밟아. 잇따라 밟고 어디 갔냐면 경포대로 가는 거야. 밟아. 우계지로니 경포로 나려가니. 우계지로는 기슬단 신선의 수레. 수레라는 뜻이고, 수레. 자, 화자 정철 자신을 신선의 비유. 신선의 비유한 거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지, 그지? 비유했고요. 나려가니, 심리빙간을 다리고 고토 다려. 심리빙간은요, 자, 얼음과 같이 깨끗한 비단이야. 얼음과 같이 깨끗한 비단인데, 뭐가?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가지고 펼쳐놓은 것 같다는 거야. 뭐, 경포대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얘기하는 거야. 호수의 잔잔한 수면이 얼음과 같은 비단을 다리고 또 다려가지고 딱 펼쳐놓은 것 같다. 당송, 큰 소나무야. 큰 소나무. 자, 울흔, 둘러싼. 소개, 그 안에. 자, 실컷 펼쳐시니. 뭐가 펼쳐져 있다? 경포대가 펼쳐져 있다는 거야. 물글도 잘도 잘사. 물결도 잔잔하다는 거야. 잔잔하기도 잔잔하다. 모래랄 해리로다. 물결이 잔잔해가지고 모래를 셀수 있겠구나. 경포대 호수가 그만큼 잔잔하다는 거야. 고주해람하야. 고주해람. 그러면 닷줄을 풀어. 배한 척을 띄어. 자, 한 척의 배를 띄어. 이런 뜻이고, 한 척의 배를 띄어. 경다의 위에 올라가니, 밑에 봐봐. 여기에 경포대 호수에 이렇게 배한 척을 띄워가가지고 여기 정자가 있는 거야. 이 정자에 간 거야. 정자의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너른 곁에, 강문교. 자, 여기 다리이랴, 다리야. 경포대 동쪽 입구에 있는 다리야. 넘은 그때 대양이 큰 바다지, 동해가 있는 거야. 동해가 바로 옆에 있다. 동룡하다 이 기상. 자, 조용하구나 이 기상. 여기가 조용하구나. 어디가? 경포대가 조용하고 이 기상. 자, 활원하다. 넓고 멀구나. 자, 저 경계, 동해의 경계, 여기에 동해의 경계. 이도곤, 자, 조용한 경포대, 그리고 옆에는 동해바다. 넓은 동해바다. 이도곤, 이보다 갖춘 데또 어디 있단 말고. 여기가 이보다 아름다운 경치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가 제일 아름답다. 이런 뜻이지. 뭐 수리법 들어가겠지. 여기는 대꾸법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죠? 자, 홍장고사랄 흔사타하리로다. 야단스럽다. 황장의 예고사가 야단스럽다. 할수 있겠구나. 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고요하고 편안한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이야. 아름다움. 자, 홍장의 고사는 볼게요. 홍장고사. 조용하다 이 기상. 원활한 저 경계는 조용한 경포호수하고 넓고
아득한 동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홍장고사는요, 고려 우왕 때 강원도 감사 박신이요, 홍장하고 사랑에 빠졌대. 임기가 끝나가지고 강릉을 떠나려고 할 때, 강릉 부사 조운을이 박신을 놀리기 위해서 홍장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후 조운을이 박신을 불러가지고 경포에 뱃놀이를 나갔는데 문득 안개 속배한 척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미인이 노래하고 춤춘대. 자, 박신이 이는 정녕 선녀로다 하고 놀랐으나, 자세히 보니, 자세히 보고 죽었다던 홍장인 것을 알게 되니 다른 사람이 손뼉치면서 웃었다고 하는 그 고사가 전해져. 경포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보니 옛날 박신과 홍장의 이야기가 참으로 야산스럽다. 그렇다는 얘기야.